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하고 좀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도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 17절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이번 이제 한 달은 저도 들어가지만 저희 교회에 굉장히 선물 같은 좋은 부교육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주제로 또한 여러분에게 맨날 제 말씀만 들으시니까 선물로 우리 부교육자님들 말씀을 좀 같이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시는 우리 정동윤 목사님 나오셔서 주인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아내도 제 얼굴을 보면 선물 같다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그 깊은 심령 안에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도 생각이 났고, 사실은 주제를 먼저 받았을 때 너무나도 이제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도대체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는 알겠는데 그것을 설교로 전하라고 하니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사실 제가 이거를 고백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사실 인터넷 검색해서 이 본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Why is Christmas a gift to us?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쁜 와이크에 이 말씀 한번 전하자 하고 선택을 했는데 요한복음 10장은 많이들 아시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주로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낭독하게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묵상하는데 어렸을 적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이었을 때이 말씀을 암송하며 그냥 넘겼던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중요한 어떤 한 목사님이 와서 이 말씀을 저더러 저의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이 말씀을 처음 던지면서 저더러 암송하라고 했었는데 한 번도 깊게 묵상하지 않았던 장인 거를 이번에 다시 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송했던 말씀을 깊게 묵상 안 했던 부분이 있었네라고 새삼 저도 이렇게
회개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자로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눠드리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때로는 되게 기쁨으로 만족으로 어쩔 때는 쾌감같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네 이러고 있을 때는 아, 막 뭔가 정말 유레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찾았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찾아내면은 보물을 찾은 것처럼 막 기쁘고 막 흥분이 돼서 아내한테 여보 여보 이 말씀 아냐고 막 묵상하고 여러 주석과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보이네 하고 나누면 제 아내는 그러죠. 이제 알았냐고. 네. 근데 그런 쾌감과 그런 흥분과 그런 기쁨, 만족이 있는데 요 근래 발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 좀 발견을 했습니다. 참 좀 뭔가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네, 저 나름대로는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같이 들으며 민감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이성적인 것, 지성적인 것, 성경적인 어떤 틀, 신학적인 관점, 교리, 그 다음에 행동 수칙, 뭐 목회 방법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이 돼서 사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바쁠수록 더 그게 먼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바쁠수록. 정말 마음이 고나고 정말 힘들고 분별이 안 되고 헷갈릴 때 또 진로가 어두컴컴하고 아니면 심지어 육체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갈망하게 되었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그런데 바쁘고 모든 게 조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내 의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막 주여 들려주십시오 하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깨달은 대로 뭐 큐티와 묵상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저에게 되게 위험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 그대로 실천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적용하라고 하는 음성인가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영역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되고 다시금 회상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간구해야 될까 좀 깊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을 한 문장 한 줄로 정리하자면 오늘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주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귀 기울여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 영역에서 조금 더 깊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 아니면 여기 말씀대로라면 주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음성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봅니다. 물론 앞부분에 10장 앞부분에 유명한 비유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양떼에 대한 비유를 1절에서 5절에 하는데 7절에서 지금 그 이하에는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비유를 청중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확장하고 더 깊게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 앞에 있는 1절 5절의 말씀은 오늘 본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중간 부분만 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물론 앞부분도 있지만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 뭐 개역개정으로 암기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목적을 주면서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지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근본을 얘기하기를 나는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 이 나는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I am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 am이라는 표현을 누가 먼저 자기 스스로를 알렸을 때 썼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요청했을 때 I am who I am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 I am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냥 넘어갈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 그냥 그런 표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나는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냥 어떤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소개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자기 존재 자체에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양의 문이라는 이제는 어떤 표현 속에 우리가 그냥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건 나는 I am 나는 곧 하나님이요 그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또한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 또한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7절 말씀이죠. 양의 문으로서 결국에는 오고 가는 사람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양들에게 있어서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나다라는 것이죠. 문으로서 무엇을 하냐면 구원을 얻고 들어오면은 구원을 얻게 하고 9절 말씀이죠. 나가면서 푸른 초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풀을 먹게 하는 꼴을 먹게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안에 있어서 사실은 정확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제가 방금 주인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문의 역할을 하면서 여긴 표현에 써 있지만 주인의 목소리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했을 때 양떼가 주인이 들어오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는 그 음성에 따라 그 문을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왜 앞에 있는 비유에 보면은 이젠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냐면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문지기가 있다고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주인이 문지기에게 열어서 말해서 내 양떼를 끄집어 내십시오 하면은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온다라는 비유 안에 연속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맥상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고 9장에 가야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와 이런 설명을 하는지 발견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9장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이 구원이고 왜 도둑과 어떻게 보면 주인이 아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9장에 보면은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눈먼 자로 있었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는 발견하죠. 너는 어떻게 눈을 떴냐고. 도대체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했냐고. 근데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를 쫓아냅니다.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는 고백하죠. 나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면 어떤 나도 모르지만 어떤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며 그를 쫓아내죠. 그런 후에 그는 다시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과 대화를 함으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의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게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양의 무리를 얘기하며 주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주장들에 따라서 양의 생명이 주 뭐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의 생명과 그의 잘됨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고민하고 적용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요즘 많이 이런 고민을 해요. 제가 아까 목회 그 다음에 제 요즘 근래의 삶을 나눴을 때인 것처럼 어느 순간 이런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좌우가 보이지 않고 앞만 보이면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앞만 보니까 뒤는 아예 보이지도 않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누가 옆에서 뭐 경고를 주고 어떤 사람이 주의를 주고 잔소리를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앞에 보이는 게 정답이고 내가 해야 될 거고 내가 옳다고 신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게 제 아내는 저더러 이런 코멘트를 주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제 아내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옳다 얘기하는 것, 좌우가 보이지 않고 그냥 앞만 바라보며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들판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달려간 나머지 혼자 들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외치죠. 주여,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앞만 보면서 혼자 뛰어왔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회개할 여지도 없이 그냥 왜 내가 혼자 있냐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주인의 목소리에 따라서 인도를 받으며 내가 거할 안식처 보호받으면서 그 우리 안에 있어야 됐다 해서 들어가 있는 것, 밥 먹으러 가자 하면은 내가 널 채워줄게 하면 주인에 따라 나가서 밥도 먹고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의 목소리 따라 가야 되는데 난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게 제 4살짜리 현준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발견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 불러도 제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막 선물을 향해 뛰어갈 때 참 그런 걸 많이 봐요. 내 모습과 너무 똑같구나.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든 남자 그 여자애들은 그렇지 않다고. 네, 여자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다 그렇다고. 그런데 다시 보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걸 요즘 발견합니다. 여자애든 남자애든 뭐 어린아이든 노년에 이르기든 상관없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순간 주인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죠. 귀가 다쳤는데. 그리고 막 뛰어가게 되는 거죠. 그 어느 순간 나 혼자 있어서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외롭다고 생각이 들 때 주인의 목소리를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요즘 또 문득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세월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시점이 86세인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며 약속의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제 실질적인 역사심이 일어나는 그 해가 그가 99세였을 때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그 13년이라는 세월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이제 W 공동체 종강 예배 때도 이제 제 고민 속에서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사실 그런 세월이 있는 것 같아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뭐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동일하게 이어지는데 단지 13년 동안 조용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의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나중에 갈등도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쫓아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13년이라는 그 세월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동감이 된다는 거죠.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13년과 같은 세월, 지난 1년이 한 해를 되돌아본 1년이 13년의 그 공백처럼 예배를 드렸고 큐티도 했고 분별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과 지성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따랐고 여러 가지 행동 수칙과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난 한 해 동안 들었나 하면은 물음표로 남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렸을 적은 정말 이 창조 속에서 보름달을 보면서 정말 막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학교 학원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다녀야 됐을 때 그때는 뭐 버스를 탈 돈이 없어서 저는 서울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매봉 터널에서 대치역까지 저는 걸어 다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기차로 따지면 이제 매봉역과 도곡역 그다음 대치역 이 거리 이제 초등학생이 그걸 걸어 다녔다라는 생각이 되게 먼 거리예요. 한 30분 한 40분 걷는데 그때마다 이제 갈 때는 이제 해가 저물지 않으니까 몰랐지만 돌아올 때 보면은 딱 제 등을 지닌 방향이 이 달이 뜨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 막 뒤돌아가면서 뒷걸음하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이 달을 보면서 정말 막 하나님 정말 당신의 창조는 아 그런 표현 안 써요. 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막 아름다운 표현 써요. 아 정말 문이 너무 문이죠. 네. 달이 너무 그때 영어 안 썼어요. 달이 너무 멋있다. 하면서 집에 가면은 이제 그 이제 천문학 관련된 책들을 막 보면서 이제 감탄하는 거죠. 정말 신비롭구나.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저는 이제 매일 같이 이제 2학년 때부터 중1까지 거의 개근을 했는데 개근을 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저는 잤어요. 예,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근데 어찌됐든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문을 벅차고 나가고 교회에 도착하기까지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뭐 엄마와 아침부터 대화를 하겠어요. 뭐 엄마 하면서 하나님 이런 대화 없이 그냥 하늘만 봤어요. 저는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늘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공기가 맑은지 별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교회 가는 길에 하늘을 보면은 별똥별도 보고 수많은 별들을 보며 막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마음 속에 그 창조를 통한 어떤 기쁨을 얻었던.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관계를 갖고 대화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이 막 실제처럼 다가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늘을 보기보다는 땅을 보게 되고 그렇죠. 땅의 일들에 더 신경 쓰이게 되고 밤하늘에 이제 수많은 별들을 묵상하기보다는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종이들과 노트들을 보며 한숨을 쉬는 그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그런 13년 같은 세월들이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민첩하게 어떤 말씀을 상기시켜 하셔서 이렇게 음성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이런 체험들이 점점 사그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마다 얘기하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현상 드러나는 현상은 분명해요. 제 안에 있는 생명력이 고갈되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몇몇의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다고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여드름도 나고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느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내 안에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아질 때 그러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에 평강과 은혜가 물론 현상은 상황은 어렵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있으면 막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정적이어도 내 안에 가시덤불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얼굴 안색은 굉장히 잿빛같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분들 찾아와서 힘드냐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죠. 아, 육아가 참 힘듭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 둘과 키우는 건 정말 어른들의 말처럼 다르군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 큰 갈등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거에 힘들어하고 있었죠. 제 아내는 오래전에 그런 유행어를 저한테 만들어줬습니다. 성령님 출장 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게 제 짐이 됐어요. 아,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매일같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을 보면은 정말 기쁨이 없는 사람 것 같다고 하면서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제 아내가 없기를 바래요. 늦게라도 오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참 그게 막 마음에 이게 뭐 그게 사실은 막 가시처럼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막 제 자신을 아 맞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그런 어떤 도전으로 듣습니다. 참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참 이 말씀이 더 깊게 묵상이 됐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안식을 거할 곳으로 정말 평강 가운데 들어가서 그 우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나가서 정말 너에게 이로운 것을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강 가운데 나가고 있는지 그럴 때는 참 물음표로 남습니다. 여전히 그에 대한 답을 찾기에 노력해야겠죠. 그렇 제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저도 더 기도하고 더 고심하고 더 고민 가운데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인의 목소리가 곧 생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의 목소리가 우리를 향한 관심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두 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단순한 문학적인 방법이죠. 근데 첫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서 두 가지의 어떤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대조시키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꾼입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문지기와 같은 사람. 아까 1절에서 5절에 있는 비유를 보면 문지기가 있어요. 그게 사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의 가족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역할을 하는 사꾼에게 있어서 이리 때가 온다. 다윗이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실 때 사자나 곰이 왔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진짜 사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아이 나 몰라라. 나 살라라. 나 살려야 된다고. 사실 내 소유권이 아닌 재산에 해를 입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과 관계를 끊으면 되죠. 도망가면 되니까.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주인은 자기 소유에 있어서 피해를 입힐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냐? 나는 죽어도 내 소유물은 절대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유물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 이 두 개, 14절과 14절의 딱 중간에 좀 반대로 얘기했지만 여기서 집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13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대로 얘기하면은 곧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그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떼를 이리떼와 뭐 사자나 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들짐승들이 있겠죠. 그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뭐 사랑입니다. 사랑. 관심을 갖고 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내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참 이제 여성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부관계에서 남자 얘기하면 조금 공감대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여자와의 관계를 조금 더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 아내와 관계를 얘기하면은 조금 더 동감이 될 것 같아서 제 스스로를 희생하며 집안에 있는 일 조금씩 공개를 하는데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아내를 정말 안다고 생각했어요. 막 사랑이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이 말에 대해서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막 열정 가운데 막 선물도 공세를 하며 제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막
막 리스트를 갖고 있었죠. 뭐 좋아하는 색깔, 막 좋아하는 옷 스타일, 뭐 좋아하는 음악, 그다음에 음식. 근데 이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뭐 먹고 싶어라고 얘기하지. 여보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정말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이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관심이 옛날에 비하면 떨어졌다는 걸 저도 발견을 합니다. 이제 안정권에 이제 결혼이 이제 뭐 설마 제 아내가 저랑 이혼하겠어요 이런 안일함 속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를 안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듣고 있다면 여보 미안해요. 네, 말씀을 통해 드러난 게 제 연약함이 보이면서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하시죠. 이거는 마치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게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지성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은 쌓아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은 높아간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금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을 절 다 알고 계시겠죠.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속에서 제가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를 너무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네, 하여튼 제 상황 그렇지만 많은 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바쁘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 배운 전통과 이 말씀의 훈련 속에서 알고 있는 행동 수칙에 따라 계속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나? 그 질문이 찾아오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지가 바로 질문인 거죠.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 가운데 온전히 연합하여 서로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안다라는 게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제 아내, 내 자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눕니다. 어렸을 적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목소리를 삶 속에서 발견하고 두 번째 맥락에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했던 체험들을 회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존경하던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이제 조언을 자문을 구하는 거죠. 이제 목사님,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했는데 도대체 신학은 뭡니까? 성경은 읽으려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떤 게 신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문제입니까?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뭡니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저더러 이제 어느 특별한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Harvard Divinity School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학교를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경로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지 제 얘기를 다 듣고 아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먼저 제가 부탁을 드리며 나눕니다. 근데 그분이 저더러 거기에 지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신학적인 고민은 뭐냐면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파괴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신학 속에서 이거를 보호하려고 생명을 존귀히 다루며 노력해야 된다. 지나가는 바퀴벌레도 죽이면 안 된다. 방금 누가 웃으셨어요? 저는 이거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나를 멘토해주던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게 하늘의 음성처럼 들리겠죠. 알겠습니다. 점수는 안 되지만 제가 지원서를 써서 추천서도 완벽하게 얻어 지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에세이도 쓰는데 네가 왜 이 학교를 올렸는지 그 이유를 써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막 썼는데 이게 제 말일까요? 남의 말일까요?
들은 대로 썼는데 제 게 아니죠. 근데 막 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자료를 찾아도 이게 뭔 소리인지 막 이해가 안 돼. 뭐 성경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이 어디 바퀴벌레도 죽이지 말라는 게 있나 하면서 막 찾아보면서 생명을 종기 아 어찌 됐든 써내고 추천서도 참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 추천서도 받아냈습니다.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제출을 했죠. 지금 딱 이맘때죠. 이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딱 이 시즌이 얼마나 정신없는지 다 아실 겁니다. 막 정신없이 써서 제출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떨어져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까요? 근데 그 떨어지는 그 배경이 참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이맘때라고 했잖아요. 특세 기간이었어요. 온누리 안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목사님들은 거기를 왜 지원하냐면 저를 막 혼내시고 거기 절대 보내면 그 가면 안 되는 신학대학원이고 복음주의가 아니다. 근데 그 질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더러 지원서를 내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막 욕을 먹으면서 이를 악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써서 제출을 하고 했는데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너무 원망이 됐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원서를 써서 들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40일 특세 가운데. 또 서울은 이 자리 차지하는 게 싸움이에요. 이제 새벽 한 3시쯤 일어나서 와야 앞에 앉을 수 있거든요. 정말 40일 동안 힘을 들여가면서 이 앞에 자리 싸움하면서 앉아서 막 기도하고 말씀 경청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냐고. 원서 쓰라고. 목사님들이 저 혼냈다고. 사람들이 저 비방하고 욕했다고. 이러려고 보내셨냐고 하면서 저는 저의 형과 때마침 온 좋은 기회를 가지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네, 저희 형도 때마침 휴가가 있어서 단둘이 이런 여행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아니,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이집트, 그리스, 터키. 그래서 한 뭐 12일짜리인가 뭐 2주 되는 그 일정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이거를 발견했지는 전 몰랐어요. 그냥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맨날 막 뭐 어떻게 보면 잿빛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행을 갈 거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체험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집트와 또한 그리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와 똑같습니다. 좀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내가 역사를 이끌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해주시는데 왜 내가 하버드를 써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너무나도 엘리트 아이비리그 유학생으로서 경쟁하면서 정말 최고의 위치를 있어야 어떤 영향력을 펼치며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역사에 내가 주관자라는 그 개념이 나도 모르게 유학생활하고 이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깊게 뿌리내린 걸 저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한 실패와 여전히 네 욕망 가운데 그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들춰 보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을 가자고 얘기해 주신 걸 그때 알았다는 거죠. 딱 그거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 진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어렸을 때 항상 하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뭐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주일학교에서 이제 잠언서를 읽으면 달란트를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읽었다고 거짓말하고도 그랬습니다. 이제 뭐 30일 동안 잠언서를 다 읽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30개 31개 되는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걸 샀죠. 네, 주님 회개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참 기도하는 것도 단순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이루실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관심 가운데 제가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나아갈 방향을
힘든 일을 있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다. 반대로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인도하실 줄 저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은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 같은데 좀 걸러서 들러주십시오. 네, 네, 믿음의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자비롭게 들어주십시오.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엔 그랬는데 왜 요즘 그럴까? 세 번째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잘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믿지 않는 무리라 하더라도 내 양떼가 아니라 다른 양떼가 있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들려주므로 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면 16절 말씀이죠.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부분이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common interest 아니면 personal interest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 엄청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교회 안에서 막 삿대질하고 화내면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이러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속 안에서는 엄청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발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안에서 뭐 교육자뿐만 아니라 뭐 스태프 안에서 아니면은 뭐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다 각기 다른 관심사가 있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합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우리 이방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유태인뿐더러 헬라인이나 우리 이방 한국 민족 아니면은 뭐 아시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들어 한 무리가 되면 모든 잡음과 소음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가정 안에서 뭐 심지어 제가 제 아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부부 싸움이 잦을까요? 관심사가 다른데. 연애할 때는 화내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모든 관심사를 제 아내 것과 동일하게 해서 화를 피했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입맛보다는 제 아내 맛이 더 중요했던 시절이 있으면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생활 패턴. 교회 안에서도 당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관계가 그렇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이 다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 옛날에 조금 새롭게 인지하게 된 이제 체험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까 하버드 대학원 원서를 쓸 때를 얘기했잖아요. 정말 레노라의 이름을 가지신 분을 통해 추천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저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절하게 다 이거를 실패를 하고 나중에 진짜로 이제 가야 할 신학대학원을 엄중히 선택해서 이제 추천서를 쓰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를 교육시켜 준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제 독일 분인데 마티아스 마스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제 영어가 좀 된다고 해서 대학원 측에서 저를 그 사람 1대1로 TA를 섬기라고 하면서 붙여주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TA를 하게 됐는데 2-3년에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그 사람은 저를 뭐 동생처럼 챙겨주고 학생 이상의 관계로 저를 챙겨주셨죠.
그 사람한테 이제 추천서를 당연히 부탁했겠죠. 제가 이제 원서를 쓰는데, 근데 이제 추천서를 쓰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공개예요. 이제 웨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본다 안 본다를. 안 볼수록 그 권위는 더 올라가는 거죠. 이제 추천서의 효력이. 그래서 웨이브를 하고 다 받았고 밀봉된 봉투에 이제 제가 받아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원서를 하나 보내고 두 번째를 보내려고 하는데 원서 보냈는데 첫 번째 보냈는데 3일 만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지금 제가 다녔던 시카고 지역의 트리니티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인데 3일 만에 통보를 받는 바람에 보낼 걸 안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밀봉된 걸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참 연약한 저는 그걸 뜯어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쓰는데 저를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을 하는 거죠. 와, 그런 추천서는 전 세상에 처음 봤어요.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는 추천서는 뭐냐면 뭐 이름을 걸고 명성을 걸고 나를 알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쓰면은 아 누가 써줬네 하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이번에 그때 깨달은 거죠. 이번엔 이런 일 없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자녀분들 원서 쓰고 있는 분이라 있다면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를 정말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추천서를 부탁하라고 조언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추천보다는 미국 안에 신뢰성을 기반한 어떤 사회 안에서는 정말 내가 그를 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 추천했을 때 그만큼 쓸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며 The in and out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완벽한 연합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려면 서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그러하여 하나님 알게 추천을 해서 서로가 하나님으로 인해 연합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아는 거는 이제 한정적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이제 뭐 계곡도 변하는데 뭐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으로 인해 서로가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자꾸 이게 정말 조심스럽네. 바꿔서 연합하자라기보다는 제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거는 주여 나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제 아내도 여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하십시오. 제 아내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보 하나님을 더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우리가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거예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일이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일이 계명이자 오래전부터 계획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어떤 제안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건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게 계명이었고 스스로 내놓을 것을 자원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로마 백성과 어떤 뭐 바리새파 어떤 유대 당원에서 그의 이제 블라스피미라는 어떤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그의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부활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대적하고 이런 생명이 이뤄질 거라는 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내 목소리를 듣고 무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로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람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로 관심사가 동일하면은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다. 대학교 시절 때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학 쪽에서 종사하게 되는 뭐 후배 선배들 이렇게 보면은 막 대화가 한참 꽃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행복해하고 막 같이 같은 영역에서 일을 하면은 그 관심사가 평생 대화될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는 다 각방 쓰더라고요. 관심사가 결국에는 그게 다 이게 뭐라 다 채워지면은 갈라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유일하게 영원토록 대화하면서 가질 수 있는 공통된 관심사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도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뭐 정말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매일같이 말씀에 경청하는 그 모습이 나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엄마 정말 그 여자로 인해 나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어 하면은 결혼시키십시오. 그렇다고 막 분별하시고 막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연합시키는 유일한 공통 분모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저 스스로도 계속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과연 저는 주인의 목소리로 인해 오늘도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그 관심이 주인의 목소리를 통해 내가 오늘 느끼고 있는지, 세 번째 주인의 목소리로 인해 내가 거한 내가 지금 상황에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아니면 심지어 가족이 연합하고 있는지, 주인의 목소리.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선물이냐면 이미 그게 가능토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계명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이게 우리에게 언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희같이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척박한 것 같고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고 착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오늘 간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건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 막힐 듯이 힘듭니다. 외롭고 지치고 아프고. 주여, 주님의 목소리를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두 개의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 사실 뭐 오늘 말씀을 제가 뭐 길게 풀이하기보다는 사실 이 두 개의 찬양을 부르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셨으면은 제 설교보다 훨씬 더 파워풀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시면을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한 가지 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해 있는 순 뭐 공동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뭐 위치 아니면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어찌 됐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전에도 들려주셨던, 오늘도 들려주셔야 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인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할 때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초청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잠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오늘 간구하기로 했던 그 여러 기도 제목을 잠깐 내려놓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에 잠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내 삶 속에 필요합니다. 물론 내 의지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